안녕하세요, 딥시다 해봅니다. 드디어 감시화부대2에서 실탄 사격을 하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뭔 제가 사실은 오늘 본 예고편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어떤 미션을 하는지 또 어떤 팀이 먼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0.2배속으로 한 50번은 넘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탄 사격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보니까 거의 실탄 사격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들 같이 보실 건데 먼저 이 장면입니다. 지금 탄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겨우 잡았는데 지금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총기를 장전을 합니다. 자,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자, 0.2배속으로 합니다. 탁. 지금 약간 어렴풋이 지금 보이시죠? 탄환이, 예. 총알이 보이실 겁니다. 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딱 보입니다. 예, 총구도 메탈이고,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K5 비비탄 총, 에어소프트건, 아카데미 과학에서 파는 8,700원짜리 총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마루이라든지, 진짜와 다름이 없을 만큼 디테일에 가면 총들이 있어요. 탄피도 나고, 이런 기종이 있는데, K5는 이렇게 디테일한 기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소리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펙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강철 부대에서 가짜 총을 가지고 진짜 총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짜치게 약간 구라를 섞어서 할까?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소리가 진짜 안 들려서 이펙트를 넣은 건 모르겠으나, 가짜 총을 진짜 총으로 보이려고 할것 같진 않습니다. 사격 그리고 개시 이 장면, 자신 예.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빨랐네요. 잡아보겠습니다. 아, 저 보죠. 불꽃 나오고 탄피 나오고, 예. 근데 불꽃을 잡아야 되는데 불꽃을 못 잡았어요. 자, 또 기회. 보이시죠? 불꽃 잡혔습니다. 불꽃이 나갑니다. 예. 총구에서 불꽃 나가는 이 이펙트를 물론 입힐 수 있겠지만 굳이 이런 찰나 한 0.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찰나에 이걸 가짜 총을 진짜 총으로 보이려고 이 이펙트를 넣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더 잡으면 이제 탄피 딱 나간 장면 나옵니다. 아, 이거 못 잡았네. 끝배기! 자, 탄피 빵 나가죠. 딱 나갑니다. 가스랑 불꽃 빵 나가고, 예, 탄피 딱 나온 장면. 자, 탄피 빵 나가죠. 이 장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인데, 가짜냐, 가짜가 아니냐, 진짜라는 소스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찰나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지금 제가 둘러보면서 재밌는 사건이라 해야 되나? 어떤 좀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44초 안에 많은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팀이 어떤 미션을 했고, SSU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잘생긴 김건님이신가?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겨울날. 어우, 이 살포세이 빨간색. 예. 아무튼 지금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튼 실탄 사격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반박시 이 말이 맞음.